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미적 미적거리다가 대부분이 지난 10월 23일부터 선거 무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소송 대리단 7인 가운데 몇몇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사건을 맡은 대법.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원팀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없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심대법관의 언행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번 선거 부정사건을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총장을 지낸 변호사 A 씨는 법조계에서 바라본 대부분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정근의 우호적인 영장 실질 심사 판사 구속을 매해주고 일심과 이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부분에 가면 다 무죄로 해주는데 누가 검찰 조사를 겁내겠습니까 이것이 현재 한국의 법조계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사법부가 완벽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권력자에서 장. 있다습니다 일찍부터 한국이 유사 전체주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던 시 교수는 이렇게 단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독재의 진입 단계에 있다. 이렇게 운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독재 체제로 상당 부분 진입한 지 대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부편집 국장을 지냈던 권순할 씨는 최근에 이런 진단을 제시합니다. 이제 육식성 좌파가 반면에 이제 우파는 초식석 우파입니다. 육식성 좌파가 대한민국의 행정권력과 입법권력, 사법권력, 지방권력은 물론 언론계까지 장악해서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의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우한 상황에서 저들의 폭주를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기요 전쟁에서는 낙동강 전선에서 피를 흘리면서 반공주의자들의 한반도 전체적과 야욕을 공산주의자들의 한반도 전체적과 야욕을 개음막가 냈고 반격할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펼수 있을 것인가? 그나마 제1야당이라도 제대로 확고한 가치를 지키는 전사집단이라면 그나마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 제1야당 지도부에서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적어도 지금으로선 사방이 모두 막혀있고 앞날은 깜깜하기만 한 것이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한숨만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 입법사법행정,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육식성 자파위에서 장악됐습니다. 특히 오부 요인 가운데 3명이 특정단체 출신의 대법관에 의해서 채워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들에서 임명된 8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우국민 인사들입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주신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입니다. 이석태 변호사는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민변 회장을 지낸 제야 변호사 출신으로첫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전체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진보 성향의 단체 출신들입니다. 사무처장에는 우리법 연구회 민변 출신인 박종문 변호사가 취임하면서 이연 편향에 대한 우려와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법관 12명 가운데 11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이현구 대법관과 박정화, 노정화 대법관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입니다. 김상원 대법관은 국제 인권법 출신이고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회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렇게 헌재와 대법원이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장악돼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 선거는 놀랄 정도로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최근 4위로 부정 선거에 대한 분석 작업과 맞물려서 6월 13일 지방 선거에 대한 통계 분석 작업에서도 석연찮은 수준을 넘어서 선거에 대해서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로 순의 부정선거 문제는 지금 재판이 막 시작된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앞날은 대부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한 그들이 원하는 답을 만들어 낼 것으로 봅니다. 국제기관에 의한 심청 보고서가 발표되고 국제사회 요구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부정선거의 시시비비를 낱낱이 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입니다. 그 사람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건수날 전 편집 부국장 예, 지적은 옳은 지적입니다. 폭주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독재 체제라고 봅니다. 국가주의,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영역에서 깊게, 넓게, 강하게 개입하는 현정부의 성격을 미뤄 보면 경제 분야도 회생할수 없을 정도만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릴 것으로 봅니다. 결국 현한 과제 중에 가장 어떤 중에 어떤은 사이로 총선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덮어지고만다면 한국은 우리가 걱정하고 예상하는 길로 계속해서 갈 것으로 봅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지만 야당은 문제 인식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깨어있는 국민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